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무너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온갖 돈을 다 걷어들여다가 베팅을 하셨을 텐데, 물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다라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느냐를 집중하는 게, 앞으로 이제 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일단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 투자 잘해 라는 생각이 혹시 있었다면 버려야 돼요. 투자를 하는 분들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 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어깨가 올라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나 좀 투자를 아는 것 같아, 이런 착각에 빠지시거든요. 근데 그런 착각이 가장 빠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상승장이에요. 근데 지금 상승장이 끝났거든요. 아마 그분들 나 좀 잘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머릿속에서 어? 옛날하고 좀 다른데? 이런 느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무너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내가 재개발로 돈을 벌었어요. 다음번 투자 뭐 할 것 같으세요? 재개발하게 돼 있어요. 나는 분양권 투자로 돈 벌었어. 그러면 분양권 다음에도 하겠죠? 이게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인지상정의 이런 그 논리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재개발이 막 잘 된다. 그래서 그 재개발이 너무 불붙어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다. 정부가 뭐 어떻게 할까요? 각종 규제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무주공산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었던 시기와 무언가 시장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시기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투자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 이렇게 시장이 바뀌었구나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속으로는 뭐가 문제지? 라고 하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긴 해요. 그런데 무리하게 행동하죠. 아니야, 내가 이럴 일 없어. 내가 좀 뭐가 잘못 생각했나? 다시 한번 해볼까? 근데 이미 시장은 환경이 바뀌고 있는 중이죠. 정부 정책이라든지 사람들의 심리가 재개발 살려고 봤더니 너무 많이 올랐어. 옛날에 5천만 원인데 지금 한 5억이네? 누가 살 수 있겠냐고요. 수요가 줄어드는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나는 그동안 해왔던 관성이 있어서 통장에 돈 있는 거를 못 봐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오래 경험한 사람이 볼 때는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냐면 죽으러 가는 걸로 보여요. 왜? 시장을 아직 경험이 없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뻘짓하고 있다. 시장과 반대를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아마 지금 그런 분 되게 많으셨을 거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가 아마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가 가장 힘들으셨을 것 같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다주택자분들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 한눈만 패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거의 대부분 한눈만 패고 계셨을 거고요. 시장을 안 본 채 한눈만 패는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점점 규제는 강해지고 있는데, 규제는 강해지고 가격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괜찮은 가격대로 살 수 있는 동네가 어디였느냐? 입지가 나쁜 곳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입지가 나쁜 곳이 시장이 꺾이게 되면 제일 안 팔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 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 여기에 들어있는 뽕 지금 빼셔야 되고요. 돌아보셔야 되고요.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정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간단해요. 팔다리 잘라야 돼요. 아니 속된 말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이게 아마 자금 회전이 아마 안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자도 내야 되거나 또는 역전세를 맞아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에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산 가격보다 낮춰서 손해보는 행동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 그렇지 않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요, 일단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문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단추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손해보기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몸이 가벼울 때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딱 막혀 있을 거예요. 아, 나 이거 손해보기 싫어.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고 앞으로 더 최악의 상황이 계속 이어질 때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사는 게 맞겠어요? 죽는 게 맞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라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시고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찐 투자자분들은 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내 입장에서 세상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이고 그래서 정부를 비난하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들 이 생각은 전혀 못 하실 건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상급지가 좀 올랐다고 하지만 그러면 한 2, 3년 전에 한참 잘 나갈 때 살 수 없었던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내 통장에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시장이 좋은 시장일까요? 나쁜 시장일까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른 시장을 세상이 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가는 것처럼 표현들을 하시는 느낌인데 다 자기 위주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뒤에 물러나서 전지적인 3자 시점에서 딱 보게 되면 나는 나쁜 짓을 한 거고요. 이상한 짓을 한 거고요.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싼 가격으로 걷어들이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이 되는 게 맞겠느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못 느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했던 시행착오라는 걸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수정해야 돼요? 간단해요. 수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정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겠다는 얘기가 더 되겠어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게 시장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보수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됐던 사람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본인이 이제 경험해 보시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팔다리를 잘라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자극적이고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가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 때에는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이고요. 다행히도 이 투자 세계에서는 팔다리 자른다고 안 죽어요. 팔다리 잘렸을 때 아플 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생돼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종잣돈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생긴 종잣돈은요. 지난번에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또다시 고민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그때 뭘 어떻게 했나, 뭐가 문제였나 이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아마 대부분이 공통적일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온갖 돈을 다 걷어들여다가 베팅을 하셨을 텐데 물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구명조끼 준비해 놓으셨어야죠. 일단 비주거 상품들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도가 떨어졌죠. 왜? 흔히 말하는 아파트가 주력재인 시장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재 시장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대체 시장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지금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다시 이 시장에 수요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그 물건들이 다시 이제 막 공급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죽을 맛이죠. 근데 이걸 역으로 보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또다시 기회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싸졌잖아요. 그렇죠? 싸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무리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좀 걸러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도 지난번에 9월 26일 날 9.16 대책을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비아파트 부분에 관련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아파트 지금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사가 집을 안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화가 된다면 또 누군가는 되게 좋은 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봐요. 왜? 가격은 싸졌고 흔히 말하는 경험 없는 투자자 들어와서 막 지금 이 시장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의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뀔 거면 누군가는 그걸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비주력제 시장이다 보니까 너무 길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생각보다 기회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비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비아파트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주택이 조금 더 유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준주택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수익형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주거와는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주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 이 부분은 좀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비아파트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비아파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비아파트는요, 말이 비아파트지 상황에 따라서는 아파트처럼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지금 오피스텔 어때요? 상당히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더더구나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막 다 사람들 몰려다닐 때 보면 그때 얘기했던 사람들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첫 번째, 아파트 얘기하게 되면 이제 쓰리룸이잖아요. 쓰리룸 아파트들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유행했던 이유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로 몰려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는 투룸 오피스텔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원룸 오피스텔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막 그러면서 몰려갔는데 별로 반응 없으니까 좀 주춤했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시장이 좀 꺾이게 되면 공급이 줄어드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줄어드는 현상이 2023년인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 물량들은 보통 3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착공 물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지금 2023년이니까 2026년. 근데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2025년도 중반부터는 입주 물량 부족이 아주 노골화될 거예요. 문제는 그 노골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건설 경기 활성화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오피스텔, 빌라. 특히나 빌라는 더 지금 초토화됐죠. 빌라는 지금 짓지도 못해요. 아무도 안 사는데. 아파트도 줄어들었는데 빌라는 더 줄어들었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 공급 물량은 단기간에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뭔가 통해서 공급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게 될 거고요. 투자자보다는 2030 세대들이 살 수 있는 대상에 집중할 거예요. 얘네들이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당장 이분들은 거주할 것이 더 먼저니까.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살아야 될 오피스텔과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2009년, 2010년, 11년 이때도 결국에는 당시 정부가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소형주택 활성화,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준주택으로 인정.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닥난방도 허용 안 됐는데 자연스럽게 바닥난방도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지금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빌란데 원룸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만들면서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오피스텔 청약붐이 일기 시작해요. 그게 아마 2011년, 12년 정도 기억을 하는데 막 오피스텔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피스텔 청약해가지고 내가 수익 이자 받아 먹고 살겠다.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세 가격하고 월세 가격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내 월세 받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들면서 오피스텔 청약 늘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아우 너무 아파트는 좀 그렇고 빌라 봐줘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돈으로 빌라 사야지. 이런 경우도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잠시 동안 시장이 비아파트 부분이 활성화됐던 부분도 2009년에서 2012년 심지어는 2015년까지 이어져요. 빌라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아까 지금 제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꾸 올라간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투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것들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시장이 안 좋아서 전세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월세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일종의 나비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오른다에 대한 근본 원인은 그 앞에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다라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느냐를 집중하는 게 앞으로 이제 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러면 계속 그 자리예요.